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큰스님께서 저희는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종종 이렇게 배웠던, 그래서 이 울산 하면 저희는 이제 그 도시를 떠올리면 도시의 랜드마크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큰 도시를 떠올리면 그곳에 큰스님들이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울산 하면 사실은 우리 큰스님이 항상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분이셨고, 제가 그 94년, 95년쯤에 여기를 한번 와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자연스님께서 여기 계셨던 그 전입니다. 그 전에 그 자연스님하고 한번 방문했던 기억이 있고요. 지금 보니까 그때 기억 어렴풋이 나지만 어마어마하게 도량이 이렇게 아주 엄청난 이런 도량을 하시느라고 정말 큰일을 하신 것 같고, 오늘 또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스님에 대해 고수 왔더니 아주 정말 이 울산에 정말 큰 불사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존경합니다만, 이렇게 또 오늘 저까지 또 불러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그 스님께서 뭐 좋은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불교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기도 하고요. 이제 대부분 절에 나오면 그 행복하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저런 집안에 온갖 일들이 있는 것들도 좀 편안했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까지 한 몇십 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인생 사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뭔가 난좀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앞으로 남은 인생도 뭔가 좀 이렇게 좀 시원하고 걸림없고 괴롭지 않은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다들 이제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행복하고 자유롭고 걸림없는 삶을 사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일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것일까? 또 그것은 너무나도 그 가닿기 힘든 것일까? 그렇지 않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인 것 같아요. 부처님 가르침에서 너무나도 쉽고 단순하게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다 실천할 수 있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예 마음 먹고 각오하고 내가 저 얘기를 한번 확 들어가지고 내가 오늘로 괴로움을 한번 괴로움을 없애고 진짜 행복한 삶을 한번 살수 있을까? 정말 그 가능할까?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냥 저에게 달린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에게 달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은 놀라운 그 괴로움의 소멸을 설하고 계시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사성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성제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그거를 딱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막 팔만대장경을 다 공부해야 되고 엄청난 막 현학적인 어려운 것을 공부해야 하고 또 엄청나게 앉아서 수행하고 기도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곤 있었지만, 어쩌면 부처님 가르침은 너무나도 심플 단순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실천이, 이제 스님께서도 실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에서 실천이 어려운 것이지 가르침이 어려운 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니까 이제 이걸 놓기가 쉽지가 않아 그렇지, 사실은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 단순, 명료,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괴로움이 뭔가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괴로움이 뭔줄 알아야 괴로움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왜 괴로우냐면요, 우리가 이제 다 나름대로 이제 괴로움들이 저마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괴로움의 내용물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이게 괴롭고 저게 괴롭고 내용물은 다른데, 괴로움은 어디서 오느냐를 봤을 때, 두 가지에서 옵니다. 이두 가지에서 어디서 이두 가지가 뭐냐면요,
우리는 세상을 만날 때 세상을 어떻게 만나냐면 불교 교리로 보면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색성향 미촉 법을 접촉한다 이러는데 그게 좀 쉽게 말하면 눈으로 뭔가를 보거나 사람을 보자마자 좀 기분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 꼴보기 싫다 이런데 자꾸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괴롭고 또 애착하고 막 너무 만나고 싶어 죽겠는데 이놈의 자식이 결혼을 하더니 찾아오지도 않고 뭐 이렇게 자꾸 좀 더 자주 봤으면 좋겠는데 못 보게 될 때도 괴롭단 말이죠. 눈으로 어떤 대상을 보자마자 좋다거나 싫다거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좋은 대상은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보고 싶고 내 걸로 만들고 싶단 말이죠. 그리고 싫은 사람이나 싫은 대상은 어떻게든 밀쳐내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내 인생에서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내가 싫은 사람이 계속 있을 때 또 화가 난단 말이죠. 괴롭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데 만나지 못해도 괴롭고 싫은데 거부하고 싶은데 거부가 안 될 때도 괴롭습니다. 눈으로 볼 때도 그렇고요. 귀로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듣기 싫은 소리를 자꾸 들을 때 괴롭고 듣고 싶은 소리인데 저 사람이 자꾸 듣고 싶은 소리 안 해줄 때 그럴 때도 괴롭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르신들 이제 손자 손녀 또는 저 누구래 손주 자랑을 하고 싶은데 손주 자랑을 아무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점심을 사고 자랑을 해야 된다 그래요. 이게 뭔가를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지만 들을 때도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싶고 듣기 싫은 소리는 듣기 싫고 근데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 화가 난단 말이에요.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못할 때도 화가 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과 만날 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과 접촉하는 게 삶이잖아요. 내가 세상과 접촉할 때 그때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좋거나 싫거나 그저 그런 느낌인데 그저 그런 느낌은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좋거나 싫은 게 나를 괴롭혀요. 싫은 것만 나를 괴롭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좋은 게 나를 더 괴롭힙니다.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탐심, 집착이라고 하죠. 싫은 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 막 밀쳐내고 싶은 마음이 똑같은 집착이에요. 집착은 두 가지 흐름으로 가는 거죠. 좋은 걸 더 많이 땡기고 싶거나 싫은 걸 더 많이 밀쳐내고 싶은 거. 이거 두 개 하느라고 이제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건 더 많이 갖고 싶은데 안 가져지니까 괴로운 거예요. 또 싫은 것은 자꾸 밀쳐내고 싶은데 밀쳐내지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분별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 괴로움의 원인을 이제 마음에 있다고 하는데 뭐가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느냐 딱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분별심입니다. 이걸 교리로 말하면 식이라고 불러요. 알식자 식 분별심. 근데 이걸 우리 중생심이라고도 하고요 아르마리라고도 해요. 근데 이걸 왜 분별심이라고 하느냐면 둘로 나누어 가지고 분별심은 다른 것과 이것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대상을 알 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게 이렇게 있을 때 요게 이게 긴 건지 짧은 건지 알 수 없잖아요. 요것만 보고 긴 건지 짧은 건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걸 알려면 이게 어떤 거냐라고 알려면 기냐 짧으냐를 알려면 반드시 그 옆에 다른 게 따라 붙어야지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딱 오면 얘는 긴 게 돼버리다가 전봇 때부터 가면 얘는 짧은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길다고 알아도 틀리고 짧다고 알아도 틀리죠.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을 항상 이름 붙여서 기억한단 말이에요. 길다거나 짧다거나 이렇게 이름 붙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 붙여야지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은 인생을 좀 잘 사셨나요? 아니면 좀 내 인생, 내가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은 좀 망한 것 같다 싶은가요? 아니면 내 인생은 진짜 잘 산 것 같다 싶은가요? 그게, 여러분들은 이제 정토사 다니시니까 잘 살았다는 얘기가 이렇게 술술 나오시네. 보통 이걸 물어보면 대부분 이번 생은 망했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근데 이렇게 잘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잘 없어요. 이게 절에 다니는 공덕이에요, 정말. 절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종교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것은 일생일대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정말 놀라운 일. 내가 가장 기특할 만한 일이 이 불교를 만난 것이고 마음공부를 만난 거거든요. 그래 보세요. 괴로운 거나 내 인생에 대해서 이러거든요. 나는 못 살았다거나 나는 잘 살았다거나 그때 당시 그게 너무나도 괴로웠다거나 내 인생에서 어떤 건 좀 없애고 싶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나는 좀만 더 예뻤으면 좋겠다. 좀만 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조금만 더 좋은 회사 취직하면 좋겠다. 내 자식이 낳은 손주가 좀만 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뭐 온갖 원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면 행복한데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롭다고 여기고요. 또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나와 내 자식, 내 주변에 대해서 규정해요. 아르마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잘났어. 나는 인생 잘 살았어. 혹은 나는 인생을 못 살았어. 내 자식은 조금 더 돈을 벌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아는 게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얘가 길다도 맞지 않고 짧다도 맞지 않듯이 얘는 그냥 이거잖아요. 있는 그대로란 말이죠. 이건 길다고 해도 틀리고 짧다고 해도 틀리듯이 나에 대해서 나는 잘났어. 이것도 틀린 아르마리 분별심이에요. 그 아르마리 분별심이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나에 대한 아르마리 분별심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비교에서 나왔습니다. 분별심이라고 하잖아요. 분별해야지만 알 수 있어요. 이게 긴지 짧은지를. 자식이 이제 엄마 시험 봤어 이러면 몇 점 받았어 이러면 80점 이러면은 여러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몰라요. 이게 80점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때까지는 분명히 80점 했는데 이걸 좋아해야 될지 싫어야 될지가 아직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이 얼마냐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얘랑 비슷한 걔는 몇 점인데 그래서 걔는 60점인데 이러면 어이 잘했네 이러고 걔는 100점 이러면 너 똑바로 안 해 이러면 기분 나빠한단 말이죠. 이게 80점 그 자체를 가지고는 이 아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알 수 없잖아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안다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이 길다고 해도 안 맞고 짧다고 해도 안 맞다라는 것은 비교를 통해 아는 건 진짜가 아니라는 소리죠. 거짓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분별심, 비교에서 나온 거 아닐까요? 비교 분별심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 그 용산에 살 때는 보니까요. 이분들이 용산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남에 못 들어간 걸 서글퍼하면서 강남에 아파트를 내가 사야 되는데 그때 샀어야 되는데 못 샀다고 하면서 막 괴로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강남 못 간 거에 대한 약간 이렇게 이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서울 한복판에 사는 사람도 이렇구나 했는데 제가 노원구에 살았었는데요. 노원구에 사는 사람은 보니까 꿈에 그리는 게 용산만 갔으면 좋겠다. 강남은 아예 뭐 꿈도 못 꾸고 용산만 갔으면 좋겠다 이래요. 그런데 노원구 옆에 구리가 있어요. 구리 사람은 인서울 못했다고. 구리 사는 걸 되게 서글퍼하고요. 구리에 백화점이 있거든요. 근데 구리 옆에 남양주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긴 백화점이 없어요. 남양주 사람은 구리 사람만 보면 부러워하고 놀러 갈 때 구리 가서 놀아요. 그럼 구리 사람이 남양주 사람을 보면 약간 촌놈 취급을 하고요. 근데 노원구 사람이 구리 사람을 보면 저 촌놈들 취급해요. 근데 남양주 사는 사람도 그 옆에 가평이나 이런 데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촌에 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강원도 양구에도 살았어요. 강원도 양구 사는 분들은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큰맘 먹고 이게 도시에 놀러 가요. 춘천에. 큰맘 먹고 춘천 가서 막 돈 쓰고 이렇게 오는 거죠. 강원도 양구 분들은 보니까 용산 분들이 괴롭다 이래가지고 상담하면 아파트가 30억에서 20억으로 떨어졌습니다. 10억 날렸습니다. 이러면서 괴로워해요. 강원도 양구에 있는 분들이 괴롭다고 상담해달라고 찾아오면 보면은 집은 뭐 집값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집값 자체가 막 2천만 원 뭐 이렇게 땅이 넓어도 뭐 2천만 원 이러니까 거기서 괴롭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분 계셨어요. 딸이 정말 내 딸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딸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딸이 분명히 참고서가 15,000원이라고 해서 15,000원을 줬던데 알고 봤더니 12,000원이었다. 어떻게 딸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그 3,000원 때문에 막 괴로워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서울에서는 얘네들 단위가 달라요. 엄마한테 사기치는 단위가 애들이. 이게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서 비교 우위를 성공이라고 여기고 비교 열등을 괴로움이라고 여기면서 사는 것은 끝끝끝내 끝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교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규정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던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잘났다 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요. 내가 못났다라고 여기면서 열등감을 느끼는 것도 어리석은 분별 망상이었던 거예요. 진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괴로웠던 거예요. 얘가 나는 키가 커, 나는 키가 커, 나는 길어, 이걸 나의 정체성이라고 여기면 얘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험한 세상에 얘보다 더 큰 존재들은 너무 많잖아요. 그럼 볼 때마다 얘는 막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살 거 아니겠어요? 나는 작은 사람이니까, 커야 되니까. 그 꽃다지라는 꽃이 발 아래 이렇게 요만하게 피어 있거든요. 봐도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냉이꽃처럼 이렇게 꽃다지가 조만하게 이렇게 피어 있는데, 꽃다지가 요만한 발 아래 있는 요만한 꽃인데 어느 날 장미를 보면서 너무 부러워서, 와, 저 강렬하고 키도 크고 멋있는 장미, 사람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좋아하는 장미, 나는 내 목표가 생겼어. 나는 평생의 목표가 장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장미가 될 거야 하고 이제 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미가 안 되면 내 인생은 괴롭다 하면서 죽을 때까지 장미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장미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 그러고 살면 꽃다지가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죠. 제로. 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 꽃다지는 장미가 되겠다라고 장미와 나를 비교하면서 장미가 될 거야라고 하는 동안은 이 꽃다지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몇십 년을 장미가 되려고 막 가진 노력을 다 했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장미와 비교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나구나. 나는 그냥 꽃다지구나. 이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꽃다지는 갑자기 열등감도 없고 쫓아갈 추구해야 될 인생도 없어요. 장미를 보고도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너와 나는 원래 다르구나. 나는 나다. 라는 것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했기 때문에. 법정스님께서 쓰셨던 글 중에요. 나는 부처님처럼 되고 싶지도 않고 보살님처럼 되고 싶지도 않다. 나는 나 자신이 되고 싶다. 이런 말을 쓰셨더라고요. 그것이 뭔가 봤더니 이거였어요. 어떤 존재와 나를 비교하면서 그 존재가 되려고 애쓰게 되는 삶은 괴로운 삶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그 누구와도 비교하거나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꽃다지가 문득, 이게 바로 해탈 아니겠어요? 꽃다지가 허망한 망상을 가지고 장미를 닮으려고 길을 쓰는 동안은 비교하면서 괴롭다가 문득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지금 여기 이렇게 사는 것을 허용했을 때 괴로움이 문득 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꽃다지 같이 살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장미가 되고 싶어하는 생각으로. 나는 우리 옆집에 사는 누구처럼 부자가 되고 싶어. 돈을 더 벌고 싶어. 옆집에 사는 누구처럼 자식이 뭐 어디 좋은 대학교 갔다고 그러고 좋은 데 취직했다라니까 그런 자식을 그런 정도로 성공시키고 싶어. 혹은 며느리 사위를 봤는데 옆집 보니까 사위 며느리가 찾아와서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 자식은 왜 이렇게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비교를 할 때 사위 며느리가 막 꼴보기 싫어지잖아요. 비교할 때. 비교에서 만들어진 관념, 그것은 전부 다 분별심입니다. 어리석은 중생심이에요. 분별망상이고 그것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분별이 가져온 분별망상일 뿐이다. 이것이 우리를 괴롭힐 뿐이에요. 단 하나, 딱 이거 하나예요. 이것이 분별망상으로 둘로 나누어가지고 이것이 뭐다라고 아는 마음, 분별심, 인식, 아르마리라고 했잖아요. 이 아르마리는 항상 분별심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취사, 간택심 이럽니다.
좋고 나쁘고를 분별한 다음에 좋은 거는 취하려고 하고 싫은 거는 버릴 사자, 버리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거는 취하기 위해서 평생 살았죠. 돈을 취하기 위해서, 좋은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취하기 위해서, 더 많은,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서, 더 좋은 조건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더 좋은 걸 취하려고 애썼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평생 이렇게 남편을 데리고 살잖아요. 집에 데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모시고 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진실을 말씀드리면 조금 충격일 수도 있는데, 진실은 여러분은 남편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을 데리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데리고 산 그 남편은 누구냐 하면, 내가 내 머릿속에서 남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한 내 머릿속의 생각 속의 남편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남편을 데리고 사는 거지, 진짜 있는 그대로의 남편을 데리고 살지 않아요. 내가 생각으로 남편은 이런 사람이라고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 속에서 남편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탁탁 그림 그려져 있어요. 이걸 금강경에서는 상이라고 불렀어요. 허상. 허상을 취하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상을 취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불교 교리로 말하면 명상이라고 불러요. 이름 명자, 모양 상자. 이름을 부여하고 어떤 특정한 모양에다 특정한 이름과 개념을 부여해가지고 그것이라고 딱 부여하거든요. 이게 12연기를 보면요, 12연기라는 것은 괴로움의 원인을 12가지로 나눈 거거든요. 근데 괴로움의 원인이 전부 다, 12연기가 전부 다 의식의 허망한 분별의 12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연기 보면 명상이 있거든요. 식의 대상이 명상이라 그래요. 이름과 모양으로 내 분별심이 내 남편 이런 사람이야라는 명상을 가지고 남편을 딱 사진 찍어 놓은 게 내 안에 이렇게 축적되어 있어요. 이걸 식의 증장이라 그래. 의식이 자꾸 이렇게 쌓아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남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딱 정해놓은 그 남편만을 평생 데리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귀담아 안 듣죠. 왜, 다 아니까. 너가 입만 벌려도 뭔 얘기할지 다 알아. 그러니까 귀담아 안 들어요. 즉 남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남편 뒷모습만 봐도 어떤 상황인지 알고, 그런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일 끝나고 집에 딱 들어오면 보살님들 뒷모습, 설거지하는 뒷모습만 봐도 화가 났구나 안 났구나, 지금 기분이 좋구나 안 좋구나 다 안다는 거죠. 첫 보면 아는 거예요. 왜? 자기 분별의식 속에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딱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내가 만든 상일 뿐이죠. 이걸 만법 유식이라고 불러요. 남편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자기 의식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분별심으로.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죠?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하셨고, 우리 다니는 절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나라도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에서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로 인식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뭐라 그러냐면요,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헬조선. 우리나라는 지옥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는 말인가 했더니 실제로 이민 준비하는 사람이 그래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살 수가 없는 곳이래요. 그래서 저 살기 좋은 나라로 이민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의외로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진심 그렇게 느끼냐 했더니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 그 사람은 실제 우리나라는 하나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겠죠. 분별의식이 다른 거죠. 그 사람 마음속에는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죠. 자기 분별 속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것은 자기가 만드는 분별의 필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색안경이 있듯이 분별의 필터를 가지고 남편도 나쁘게 보고, 자식도 나쁘게 보고, 대한민국도 나쁘게 보고, 만나는 모든 존재를 나쁘게 보는 필터가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 좋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분별의 필터를 가지고 옳다고 느끼니까. 그건 하나의 상일 뿐인데, 내가 만든 분별심일 뿐인데, 분별심인 줄 모르고 그걸 진짜라고 여기니까 자기 인생이 그렇게 연기되는 거거든요. 마음에서 드러나는 거지. 이 세상 여러분, 그 좀 또 하나 좀 충격적이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믿을지 모르겠지만 해드리면,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 대한민국은 원래 이렇게 있고 지구는 원래 이렇게 있고 내가 50년 전에 40년 전에 뭐 60년 전에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나가지고 내가 한 7, 80년, 90년, 100년 뭐 이렇게 한 평생 살다가 나는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죽고 나면 세상은 그래도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이해는 안 되겠죠. 그런데 진실은 내가 이 세상에 와서 7, 80년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 자기, 본래 면목, 주인공, 불성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진짜 참마음이라고 하거든요. 일심, 한마음, 자기 마음. 자기 마음은 이몸 안에 갇혀있는 제한된 존재가 아니에요. 진짜 자기 본래 면목은, 진짜 자기는 이 몸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몸 안에 들어있는 그 작은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내가 누가 나냐 하면, 이 광대무변한 우주법계 전체의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허공법신이라고 하는 법신불. 법신불이 무량수 무량광이라고 하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이, 무슨, 뭐 어떤 분이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무량수 무량광불 한단 말이에요. 무량한 수명과 무량한 광명. 그거는 부처님만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무량수불이고 무량광불이라는 소리거든요. 즉, 여러분이 무량수불이고 무량광불이라는 소리예요. 진실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나의 본 마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그본 마음, 그거를 딱 깨닫고 보면 뭘 깨닫느냐? 아, 반야심경에서 말하듯이, 조견, 오은계공, 도일체구획을 깨닫는 거거든요. 내가 이 몸이나 느낌, 생각, 의지의식, 몸과 마음이 나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오은,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내가, 오, 비춰보니까, 공이었더라, 공하더라, 진짜가 아니더라.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허공 법신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일체의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나지더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몸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를 탁 깨닫는다면, 그래서 이 허공 법신이 나라는 걸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나고 죽을 게 있습니까? 진실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 위에 사람들도 왔다 가고, 지구도 왔다 가고, 우주도 왔다 가고, 하늘도 왔다 가고, 별도 왔다 가고, 저 빌딩도 생겼다 사라지고, 모든 존재가 삼라만상 우주법계 전체가 내 마음 위에 왔다 가는 거예요. 나는 불생불멸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진짜 자기의 본성은. 죽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반야심경에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 그말 아니겠습니까? 이 소리를 듣죠?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그게 자기 부처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100% 부처를 쓰고 있어요. 내가 부처가 아닌 적이 있으면 부처가 되려고 노력해야 될 건데, 한 번도 부처가 아닌 적이 없어요. 이 소리를 듣고 안 들은 사람 없죠, 그죠? 이 소리를 듣는 그놈이 부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소리를 듣고, 사람마다 어떤 이 소리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데 실체는 없어요. 이게 나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갈 뿐이에요. 근데 층간소음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이게 층간소음이 정신병원까지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층간소음 때문에. 그 층간소음 있는 사람은 이런 소리 들으면 막 미쳐요, 진짜로. 그럼 이 소리는 그냥 인연 따라 왔다 갔을 뿐인데, 왔다 갔을 뿐인데,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괴로워 죽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강원도 양구에 있을 때, 그, 이제, 군법사, 군승으로 있을 때, 강원도 양구에 있는데, 저 산골짜기에 GOP밖에 없는 곳에 군 관사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거기 절이 살 만한 데가 없다 보니까 처음 갔을 때 관사 하나를 주는 거예요. 거기 있는데 가도 산밖에 없으니까 너무 심심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인가 윗집에 신혼 새댁인 것 같아요. 이사를 왔어요. 근데 밤마다 애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와, 얼마나 막 반갑던지 너무 반갑고 막, 야, 오늘은 좀안 뛰나? 이게 안 뛰면 얘네가 어딜 갔나? 언제쯤 오나? 이렇게 기다려지고 외롭다 보면은 그게 되게 반갑단 말이에요. 그러면 층간소음 자체가 괴로움인 건 아니죠.
어떤 인연 따라 어떤 인연에서는 층간소음이 행복일 수도 있고 반가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괴로움일 수도 있죠. 그럼 이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근데 사람의 분별심이 이걸 지옥으로도 만들고 이걸 행복으로도 만드는 거였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전부 다 이거랑 똑같아서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입니다. 끝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에 좋거나 나쁜 분별이 없죠. 그래서 이걸 그럴 뿐 이런 거예요. 이와 같을 뿐, 이러할 뿐, 그러할 뿐, 열의 여고, 본래 오거나 가는 것도 아니다. 이거 집착할 게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났으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좋다거나 나쁘다는 의미가 없죠. 그냥 생기고 사라질 뿐이잖아요. 그게 연기법이거든요.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요. 좋거나 나쁜 게 없습니다. 그냥 생기고 사라지고 그뿐. 그냥 인연 따라 가합, 인연이 가짜로 화합한 것뿐이에요. 그 좋거나 나쁠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식대로 이걸 해석해가지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나는 예를 들어 우리 집에 경제력이 요 정도고 우리 집이 요 정도 규모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나보다 더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나는 가난해, 나는 못났어. 나는 더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되니까 너무너무 괴로워. 내 남편은 너무 능력이 없어. 이러면서 괴롭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비교할 때만 드러나는 생각이었죠. 비교에서만 나타나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비교 분별심을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완전히 못 내려놔요. 왜냐하면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살아왔던 삶의 경험 속에서 이 분별심이 생겨난 거거든요. 이게 12연기에서 말하는 무명, 행식, 명색, 유깁촉수 하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은 마음으로 행동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행동을 하고 살면서 업을 짓고 살았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분별심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내 분별심 속에는 이 정도 돈은 부자가 아닌 거예요. 가난인 거예요. 그걸 딱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음에서 나온 줄 모르고. 경험 속에서 수많은 사람과 비교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분별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완전히 내려놓아야지만 완전히 괴로움이 끝나요. 근데 완전히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동안 내 나이만큼 분별심만을 취해왔잖아요, 우리는. 비교하는 마음만을 취해왔고, 그걸 100% 굳게 믿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처님 믿고 산것 같잖아요. 사실은 부처님 믿고 산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믿고 살아요. 불교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생각을 믿고 사는 삶에서 반야심경의 반야지혜가 무분별지라 그러거든요. 중생심은 분별지예요. 분별해서 내가 아는 생각을 믿고 사는 게 분별지고요. 무분별지라는 반야지는 뭐냐면, 분별하지 않는 데서 오는 지혜예요. 행복은 너무나 간단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까지 분별심이 거짓인지도 모르고, 분별심만을 옳다고 느끼며 살았으니까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 정도 경제력이라 괴롭다 이러지만, 아무와도 비교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다면, 그게 가능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써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들때 사람들이, 스님은 왜 저런 비유를 들지? 해요. 근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비교를 완전히 내려놓으라고 이런 비유를 드는 거예요. 어떤 비유냐면, 여러분 지금 요 정도 경제력밖에 없어 괴롭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에 이 나라에 태어났으니까 지금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도 가난하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인도에 태어났으면, 아니면 이 땅에 태어나도 옛날에 원시시대에 태어났으면, 이만큼 가지고 있을 때 어마어마한 축복이겠죠. 엄청난 축복이에요. 제가 인도에 가보니까 정말 너무 가난한 애들이, 부모님 없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요. 정말 그 더운 막 30도 웃도는 더위 속에서 내 쓰레기통을 뒤져요. 그러면서 살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괴롭다고 해도 아주 행복한 나라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게 괴롭다고 여기는 이유는 100% 자기 분별심 때문이에요. 전부,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스님,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이 잘리면 그건 괴로운 건 실제잖아요. 이건 마음의 분별 의식이 괴로운 게 아니라 실제 괴로운 거잖아요. 그랬잖아요. 정말일까요? 손가락 잘리는 괴로움도 실제 괴로움인 것 같지만 이것도 분별심이거든요. 제가 이제 군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군대 이제 전쟁사 같은 걸 보면요.
포탄이 터져가지고 한쪽 팔이 날아갔어요. 한쪽 팔이 날아갔는데 본인은 날아갔다는 걸 몰라요. 전쟁통에 막 너무 아수라장 같은 전쟁통에서 자기는 총을 쏘고 있다고 생각해서 막 열심히 총을 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선임이 너 총 안 쏴 이러고 한 대 때리면 이쪽에서 보면 한 때리면 내가 왜 총을 안 쏴요? 총 쏘고 있는데 이러다가 보고서는 팔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충격을 받아요. 팔이 없다고 무조건 아픈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태권도 선수를 했었는데 3분 3회전 나가잖아요.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안 아파요. 하나도. 딱 나오고 나야 그때부터 아프지. 또 제가 옛날에 낫으로 풀을 뽑다가 옆에 있는 친구랑 둘이 열심히 풀을 뽑다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피가 막 위로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쳐다보면서 야야 너 큰일 났다 이러면서 막 저를 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피가 보이는데 난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친구를 봤더니 지 팔에 피가 나는 거예요. 제가 찔러가지고 저기 팔에 피가 나는데 저기는 몰랐던 거예요. 막 신나게 막 이렇게 하면서 갈대밭 밑에서 이렇게 탁탁 칠 때 되게 재밌거든요. 갈대밭 밑에를 착착 치면 막 확 쓰러지는 게 그거에 팔려가지고 아픈지도 모르단 말이죠. 심지어 이런 것조차 자기 분별의식이거든요. 모든 것이 지금까지 내가 진실이라고 느꼈던 모든 것이 전부 다 자기 생각이었어요. 자기 분별이었어요. 그걸 믿으면 괴로워요. 근데 우리는 100% 그것만을 믿고 살았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믿고 살았느냐. 내 남편은 나에게 조금 더 친절해야 돼. 내 남편은 조금 더 돈을 더 벌어와야 돼. 내 남편은 술, 담배를 좀 끊어야 돼. 왜? 내가 맞으니까 술, 담배 끊는 게 맞지. 그럼 계속 피는 게 맞아요, 스님? 내가 끊으라고 당연히 끊어야 되니까 끊으라고 했는데 제가 뭐가 잘못됐어요? 이건 무조건 맞잖아요. 맞는 거에 대한 집착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아무리 옳은 것도 그 옳은 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옳다고 집착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게 중도거든요. 중도에는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틀린 게 없습니다. 그건 인연 따라 옳거나 인연 따라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30년 동안 담배를 끊어라 끊으라도 안 끊는 이놈의 남편 진짜 지긋지긋하다. 저놈의 집착은 도대체 담배에 대한 집착은 끊지도 못하고 저 어리석은 사람 말이지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해 주는데도 끊지도 못하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돌이키면 남편이 담배를 30년 피는 것도 집착인데 내가 저놈은 30년 동안 끊지도 못한다 끊어야 한다라는 그 생각도 집착 아닙니까? 그 생각을 집착할 때 괴롭죠. 그런데 남편이 담배 필 때 그렇게 집착 안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실제 80살, 90살까지 정말 꼴초로 사는데도 폐가 멀쩡한 사람도 있죠. 있습니다. 근데 간접흡연만 해도 죽는 사람도 있고요. 폐가 나빠져서. 자기 인연은 어쩔 수가 없어요. 즉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절대적인 옳은 것이나 절대적으로 틀린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불교는 선악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선악을 구분하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다른 서양 종교들은 선악을 딱 구분해가지고 이건 선이고 저건 악이니까 선은 실천하고 악은 실천하면 안 돼 이러거든요. 노자 공자 중에요. 공자는 선악을 딱 구분해놓고 성자가 현자가 선악이 뭔지를 구분을 명확히 해주고 난 다음에 일반 어리석은 중생들은 어리석으니까 모르니까 성자가 만들어 놓은 선악의 구분을 무조건 따르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공자거든요. 근데 노자는 그렇지 않다. 노자나 부다는 뭐라고 하셨냐면 본래 모든 존재는 있는 이대로 완전하다. 불성을 갖추고 있다. 본래 부족한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다만 있는 그대로 완전한 존재가 자기 생각을 믿어서 자기 분별심을 믿기 때문에 분별을 주인 삼아가지고 괴롭다라는 망상이 일어난 것뿐이지 본래의 있는 그대로의 자기는 완전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존재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시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망상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하기는 너무 쉬워요. 어떻게 쉽냐? 지금까지는 분별심과 취사 간택심을 믿어서 여러분 인생을 아마 여러분 목표가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저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하는 목표가 있죠. 내 자식은 조금 더 좋은 데 취직해야 돼. 이번에 진급해야 돼. 남편이 좀 더 돈도 잘 벌었으면 좋겠어.
집에 좀더 좋은 데로 이사 갔으면 좋겠어. 내 노후가 조금 더 확정적이었으면 좋겠어. 뭐, 나 건강이 좀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나이가 들어도 좀큰병 없었으면 좋겠다. 죽거나 지옥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제 온갖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원해도 좋습니다. 원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기도가 뭐냐? 원하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100% 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100%는 없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100%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원하긴 하되 부처님 전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건 하되 그리고 열심히 그걸 위해 노력은 하되 결과에 대한 집착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게 취사간택심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과에 대한 집착을 왜 내려놔야 되느냐? 나는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옳다고 믿잖아요. 그게 옳은지 알수 없기 때문에. 그게 옳은지 알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좋은지 알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뒤바꾼 놀라운 발견, 놀라운 어떤 전환의 순간은요. 여러분 그 애플 그 만든 사람이 누구죠? 스티브 잡스가요. 자기가 있던 회사에서 나중에 잘려가지고 너무 뛰어나면 잘려요. 사실은 회사에서 너무 뛰어나면 오히려 잘려요. 너무 뛰어나니까 잘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잘리지 않았으면 자기를 못했어요. 혁신을 하지 못해요. 기존 어떤 딱 보수적인 단체 안에 있으면 자기 어떤 혁신적인 것을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 회사가. 그런 사람은 그 조직에서 버려지기 쉬워요. 그럼 우리는 그 회사에서 잘릴 때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린 게 인류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잘렸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인류를 뒤바꾸는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이런 일들은 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내 인생이 세옹지마란 말처럼 괴롭다라고 했지만 그게 진짜 괴로운지 아닌지 알수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고사님이 암 판정을 받았어요. 2기 암 판정을 받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고 절에도 열심히 다녔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다른 사람 저렇게 나쁜 짓 하는 놈도 저렇게 건강하게 잘 사는데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해도 건강하게 잘 사는데 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내가 하는 거라고는 고작 술 먹는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나에게 이런 병이 올 수가 있느냐 하고 엄청 세상을 원망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수술한 다음에 그 이후로 더 열심히 좋은 음식 챙겨 먹고 매일같이 운동하고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너무 건강해지셨는데 그분이 자신의 인생을 가장 깨닫게 한 놀라운 가장 좋았던 가장 나를 살려준 경험은 그때 그암 판정이었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옛날과 똑같이 살았을 것이다. 알수 없는 거예요. 생각이 옳은지 그런지를 알수 없어요. 자기 생각은 비교를 통해서만 비교 우위만 점하려고 하니까. 근데 금강경에서도 그러잖아요. 금강경을 독송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절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독송하고 기도 정진 수행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없인 여기거나 내 인생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건 뭐 때문에 그렇다래요. 내가 자칫 잘못하면 다음 생에 지옥 갈수 있는 업인데 이번 생에 조금 가난한 업이라든지 남들이 나를 욕하거나 인생이 좀안 풀리는 거 그걸로 지옥 갈 업을 탕진해 버린 거예요. 그냥 딱 비워 버린 거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 하나 바꾸면 아 이게 지옥이었는데 아 지옥이 아니었구나. 지옥이 아니었다라는 거는 너무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겉에 드러난 현상만 보니까 누가 돈못 벌면 남들보다 좀 부족하면 저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나는 못 나가면 괴롭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괴로운지 알수 없어요. 그 괴롭다라고 느끼는 것도 사실은 비교해서 오는 괴로움이었어요. 실제 한국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남들 나랑 비슷한 다른 사람들이 연봉 6천만 원 받을 때너 5천만 원줄 받을래? 아니면 남들이 다 3천 받을 때너 4천 받을래? 그럼 남들 다 3천 받을 때한 4천 달라고 그런데요.
자기는 5천 받는 게 좋잖아요. 1,000만 원 더 받는 게 좋은데도 남들 다 6천 받아 나만 5천 받으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우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그게 다 비교 분별심에서 오는 거잖아요. 가짜란 말이에요. 불교에서 말한 무분별지는 뭐냐면 알수 없다는 거예요. 내 분별심으로 안다고 여기는 게 어리석은 허망한 망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그러면 보세요. 내 생각으로 알수 없는 게 확실하죠. 생각으로는 알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가 안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벌어져야 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내 인생 벌어져야 돼. 여러분, 남편이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걸 40년째 하지 말라 해도 계속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술을 내말딱 듣고 바로 끊는 남편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끊고 지금 이렇게 이 남편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법 실상이기 때문에. 제법 실상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법, 일체 모든 것들 이 소리거든요. 삶, 현실, 일체 모든 것들은 그대로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다 연기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연기법으로 인연 따라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이런 인연이 왔단 말이에요. 그건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내가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하려고 하지만 100% 나에게 달린 일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러니까 불교는 이러죠. 해라. 근데 너무 과도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부처님도 무엇이든 바꾸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도전하고 다 하셨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항상 열심히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세번 하고 네번 하고 한 서너 번 정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안 됐다. 그럼 한 서너 번 하고 나서는 딱 포기해요. 깔끔하게. 제자들한테도 이렇게 해라 안 해요. 저렇게 해라 안 해요. 이렇게 해라 안 해요. 서너 번안 하면 딱 포기해버려요. 심지어 석가족이 멸망할 때도 세 번, 네 번까지 딱 막았다가 그 다음엔 어쩔 수 없는 인연이구나 하고 놔버려 뒀잖아요. 인연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즉,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부자 되고 싶고 남편을 바꾸고 싶다. 아니, 서너 번, 너댓 번 그냥 하란 말이죠. 근데 그거 이미 했잖아요. 40년을 했잖아요. 서너 번만 했어요. 몇십 년을 했는데도 안 됐다면, 부처님처럼, 오케이, 인정. 너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나는 꽃다지인데, 당신은 장미라서, 나는 장미의 세계를 인정 못해요. 이해 못해요. 당신이라는 장미는, 원래 내가 토끼인데 사자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 못해요, 토끼는. 토끼는 풀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저놈은 이상하게 자꾸 짐승을 뜯어먹거든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업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업이 다르면.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요. 현실이고 진실이에요. 이걸 선에서 촉목보리, 입처계진 이렇게 말해요. 촉목보리. 보이는 것, 접촉하는 것, 보이는 그것이 그대로 깨달음이다. 입처계진,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진실의 자리다 그러잖아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이런 남편 옆에 서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자식 옆에 있단 말이에요. 바꾸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과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현실에 내가 과도하게 이렇게 바뀌어야 돼, 저렇게 바뀌어야 돼 하는 에너지가 과도해지지 않겠죠?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취사간택심이라 그랬어요. 취하고자 하는, 집착해서 내 걸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도 만들지 못했을 때 괴로워요. 버리고 싶은데 버려지지 않을 때 괴로워요. 그러면 취사간택심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중도의 방법이라서 애써서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애쓰면 안 되는 거예요, 중도는.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의조작이 아니다, 그러는 게 중도는. 유의조작이 아니라, 무위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위. 애쓸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애쓰지 않는 걸까요? 그 불교 공부는 이래서 쉬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애쓰지 않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애쓰지 않아요? 그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돼요. 근데 있는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끊임없이 정진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게으르지 마라, 방일하지 마라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방아착해라, 내려놔라 이런 말이 또 불교에 있단 말이에요. 집착을 버려라, 욕망을 버려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중도의 길이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 최선은 다하는데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거.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거. 항상 최선은 다하는데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되면 좋잖아요. 근데 안 되면 왜 좋을까요? 안 되면 내 생각대로 안 됐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됐다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뭔 말이에요? 생각의 반대는 뭘까요? 분별심의 반대는 무분별심입니다. 무분별심은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된 건 부처님대로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현실이니까. 현실이 부처라니까요. 현실이 제법 실상이라니까요. 여러분 눈앞에 드러나 있는 이 현실이 여러분이 만약에 내일 깨닫게 되면 그 다음날 여전히 여러분 옆에는 여러분 남편이 있을 거예요.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즉 부처님께서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 중생의 눈으로 봤을 때 깔끔한 현실을 살았을까요? 그러지 못했어요. 부처님 일생을 보면 부처님 석가족이 멸망했는데 이걸 못 막았잖아요. 부처님 상주 제자가 외도에 칼에 맞아 죽었는데 못 막았어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부처님을 너무 이렇게 신격화해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느끼는 망상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오래 살아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랑 친한 사람은 오래 살아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뭐를 깨달은 것이냐? 이 몸이 내가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 온 계공을 깨달은 거예요. 무아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세상은 전부 다 연기일 뿐이구나.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이게 나거든요. 여러분이 저고 하늘이 바다가 구름이 나무 한 그루가 그게 전부 다 진짜 자기라니까요. 진짜 자기는 온 우주 법계 전체의 편만에 있는 게 자기예요. 일직 일체 다지길 일미 진중 암시방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 전체를 머금고 있는 게 우리의 진짜 본래 면목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비좁은 나약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왜 비좁고 나약할까요? 자기 생각을 믿으니까. 자기 분별 망상을 믿으니까 괴로운 거거든요. 분별 망상만 믿으면 우리는 중생이잖아요. 분별을 믿는 중생이잖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분별 망상 믿어서 괴로웠는데 앞으로 인생도 계속 분별 망상만 믿으면서 괴로운 삶을 산다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억울한 거예요. 그럼 이제는 내 생각을 믿지 않고 부처님을 믿고 살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생각은 반드시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면 취사 간택심으로 작동해요. 취하고자 하거나 버리고자 하는 거. 이걸 다르게 말하면 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갖고자 하는 마음을 많이 낼 때 그게 탐심이죠. 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많이 낼 때 막 집착할 때 그것도 탐심이에요. 그런데 갖고자 하는데 안 가져져서 괴로운 화가 나잖아요. 그게 진심이에요. 내가 싫은 사람 없애버리고 싶은데 안 없어지면 괴롭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게 진심이란 말이에요. 취사간택이 안 되는 게 진심이고 취사간택을 하려고 애쓰는 게 탐심이에요. 근데 취사간택을 해야 된다라는 자체가 망상인 줄 모르는 게 치심이에요.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잖아요. 해탈 열반이 뭐예요? 탐진치 삼독의 불길을 꺼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탐진치 삼독을 다르게 말하면 취사간택심이에요. 분별심. 그러면 과도하게 탐하지도 않고 과도하게 버리지도 않으면 인생은 너무 깔끔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내 인생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저건 없애야 되고 이랬잖아요. 그것만 안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할 자신이 없죠. 그거 안 할 용기가 없죠. 여전히 남편은 나한테 더 친절했으면 좋겠고 돈을 더 벌었으면 좋겠고 자식은 여전히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나는 여전히 건강했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망상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망상이지만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화엄경 법화경에서도 이법계 사법계 이런단 말이에요. 현실은 현실대로의 법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인과의 세계도 출세간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현실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여러분요 오늘 이 생전 예수제잖아요. 뭐가 생전 예수제인지 아세요? 열심히 내가 마음 공부를 해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명상하고 탐진지 삼독을 없애고 뭔가 하고 싶은 건 열심히 해서 뭔가 삶에서 뭔가 이루고 싶어 하는 마음 이렇게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 미리 닦는 거거든요. 내가 이 마음 공부를 함으로써 미리 닦아가면 저절로 지금 여기가 해탈 열반의 자리란 말이에요. 죽고 나서 따로 가기 전에 먼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탐진지 삼독을 제거하는 게 열반이에요. 열반은 탐진지 삼독의 불길을 훅 불어 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열반의 가장
현실적으로 쉬운 길이냐?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이 생각을 믿지 말고 취사간택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취사간택하지 않느냐? 과도하게 취하는 것도 안 되고 과도하게 버리는 것도 안 되니까 지금 이대로죠. 지금 이대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 부처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괴로운 이유는 여러분이 토끼라서 그래요. 사자가 되고 싶은. 사자가 되고 싶은 생각 자체를 탁 지금 놔버려버리면 오케이. 근데 옆집 엄마랑 경쟁관계였단 말이에요. 경쟁관계가 없어져요. 경쟁관계일 때는 막 질투가 나고 저 집이 잘 되면 막 화가 나고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고 짜증나는 마음이 연습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이게 의협이거든요. 업으로 어떤 업을 짓느냐 하면 저 아줌마 너무 승승장구하니까 막 화가 나고 짜증나 죽겠네 하는 마음이 연습되니까 짜증나 죽겠다는 마음이 연습되면 나중에 어떤 업보가 오는지 아세요? 내가 짜증남을 자꾸 연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짜증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벌어져요. 짜증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인과응보로 오려면 일이 안 풀려지면 짜증나는 일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연습하는 마음이 미래에도 계속 연습된단 말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이를테면 이런 말을 해요. 수희 찬탄을 하라 그러죠. 옆집이 잘 되면 옛날에는 막 짜증나 죽겠었는데 짜증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저 아줌마가 나네. 아, 저 아줌마 자식이 잘 되는 게 내 자식이 잘 되는 거네 하는 마음으로 진심 내가 잘 되는 것처럼 진심으로 내일처럼 기뻐해 주면 진짜로 그 아줌마가 나거든요. 정말로. 그래서요. 그 아줌마가 잘 되는 걸 진심으로 수위 찬탄해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아줌마가 잘한 그 일이 내 공덕이 돼요. 연예인이 어떤 사람이 뭐 1억 기부했다. 우리 옆 보니까 큰 선생님께서 사회 공헌도 참 많이 하시던데 이렇게 기부했을 때 어떤 마음을 내느냐. 수희 찬탄하면서 와 정말 어떻게 저런 마음을 내실 수 있을까 하고 막 그냥 수희 찬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일 아니겠어요? 똑같이? 여러분이 이렇게 후원해서 한 일이잖아요. 보시에서. 그럼 내일처럼 너무너무 기뻐하는 마음을 내고 수희 찬탄을 하면 그게 저리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공덕은 어떤 공덕이 지어지느냐? 내가 한 공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실제 그렇다는 게 부처님 말씀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너와 내가 따로 나뉘어져 있으면 그게 불가능하겠죠. 근데 본래가 동체예요. 동체. 동체 대비심.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이 한 몸뿐이거든요. 하나뿐이거든요. 법신 비로자나 법신불 하나뿐이거든요. 우리 본바탕은 법신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잘하는 게 내가 잘한 거라니까요. 연예인들 되게 훌륭한 연예인들 일해 보면은 되게 아름다웠고 정말 멋있다. 야, 저 사람은 진짜 멋있다. 이런 사람 존재 자체가 멋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질투하는 게 아니라 와, 또 다른 내가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구나. 또 다른 나라니까요. 넌 또 다른 나라니까요. 옛날 이승철 노래 그런 게 있었는데 넌 또 다른 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진짜 이 세상이 또 다른 자기예요. 자기. 여러분 갓난아기 때 몸이 갓난아기 때 이렇게 여러분 갓난아기 때 요만했잖아요. 몸이 그죠? 또 10대 때 몸 요만했잖아요. 그죠? 그 몸 지금 있습니까? 지금 완전히 없을까요? 조금은 있을까요?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의견이 분분하죠? 왜 이건 자기 생각의 영역이니까. 과학에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뭐 어떤 연구에서는 7년에 한 번씩 완전 바뀐다라고요? 어떤 이게 미립자 차원까지 내려가면 찰나 안에 몸의 미립자가 싹 다 바뀐다는 거예요. 미립자의 생명은 10의 마이너스 23승 초 이래서 찰나보다 더 짧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집중해 들어보세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 몸과 지금 몸은 다르죠. 10대 때 몸하고 지금 몸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지 않아요? 대지의 지수화풍이 내 안에 들어왔다가 잠시 내 몸을 이루다가 나가잖아요. 왔다가 나가 순환하는 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0대 때 그 몸하고 지금 몸하고 같은 몸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10대 때 몸이 나예요? 지금 몸이 나예요? 그럼 10대 때 몸은 누구예요? 10대 때 몸은 누군가요? 그런데 가만히 그냥 그 가만히 한번 뭐랄까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그렇지 않나요?
갓난아기 때 몸이나 갓난아기 때 몸에서 지금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갓난아기 몸에 어떤 한 부분 1% 정도의 엑기스 남아가지고 그게 딱 중앙통제장치처럼 조정해가지고 10대를 만들고 20대를 만들고 얘가 조정해가지고 아, 뭐 음식물 들어와라 나가라 이렇게 해서 내가 50, 60, 70까지 오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아트만 사상이에요. 알갱이 하나는 영원히 계속되는 게 있어라고 생각하면 힌두교 사상이에요.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무아예요, 무아. 근데 이 무아가 교리적으로 무아가 아니라 여러분 자기를 보세요. 자기를 보면 10대 때 몸하고 지금 몸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그땐 더 뽀송뽀송했고 예뻤고 막 젊었고 그랬잖아요. 지금 몸은 완전 다르잖아요. 그럼 몸이 내가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10대 때도 나였잖아요. 홍길동이고 지금도 홍길동이잖아요. 그때도 나라는 마음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나잖아요. 근데 그 나는 있잖아요. 그죠? 나도 죽은 건 아니죠. 여러분, 10대 때 내가 지금 죽어서 50대 내가 된게 아니잖아요. 난안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죠?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나는 이어졌는데 그 나가 몸인 줄 알았잖아요. 몸 맞습니까? 몸 아니죠. 몸 아니에요. 이거 충격적인 일이에요. 몸이 아니었어요. 몸이 여기 딱 잘리면 이팔 여러분 나니까 집에 갖다 놓고 애지중지 모시지 않을 거잖아요. 갖다 버릴 거지. 내가 아니니까. 그럼 마음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은 부처님이 수상행식을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느낌이 나예요. 우리는 우울해 이러면 내가 우울해 이래가지고 난 우울증 걸렸어 이래서 우울증이 난줄 알아요. 우울한 내가 난줄 알아요. 그런데 어릴 때 우울하지 않을 때가 있었죠. 그러다 갱년기 돼서 갑자기 우울이 찾아왔잖아요. 우울하지 않을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울할 때도 갑자기 기쁜 일 있으면 갑자기 안 우울해지죠. 그러면 우울함은 왔다 가는 거였잖아요. 우울함이 내가 아니잖아요. 우울함은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잖아요.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난 우울하지 않아 이럴 때도 있었고 난 우울해 이럴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울하지 않은 줄 아는 자기, 나. 그리고 우울해 이랬던 나. 이 내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 위로 우울이 왔다 가고 우울하지 않음을 알고 그러잖아요. 우울함도 왔다 가고 우울하지 않음도 왔다 가잖아요. 왔다 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럼 왔다 가는 게 내가 아니잖아요. 그 느낌 마음이 내가 아니잖아요. 감정이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감정은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생각, 여러분 생각이 자기입니까? 옛날에 제가 아는 사람은 옛날에 극단적인 진보주의였다가 자기가 돈 엄청 벌고 나니까 갑자기 극단적인 보수로 바뀌어버리대요. 자기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생각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여러분, 그 생각 내가 아니죠? 생각 계속 바뀌잖아요? 의지, 여러분, 나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어릴 땐 하고 싶은 게 지금 하기 싫은 게 얼마나 많아요. 어릴 땐 되고 싶으면 지금 안 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의식, 분별심, 의식이 심왕, 마음의 대표라고 하는데 의식 계속 바뀌죠. 이게 다 분별의식이니까. 이건 실체가 아니죠, 당연히. 그러면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오운이 전부 다 내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없습니까? 몸도 마음도 내가 아닌데 여러분 없나요? 제 말을 듣고 있잖아요. 이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듣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몸이 듣는 건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귀가 듣는 건줄 알았어요. 눈이 보는 건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눈이 보는 거면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죽었다. 그럼 눈이 있으니까 봐야 되는데 못 보잖아요. 눈을 지금 이렇게 뜨고 있는데 내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눈은 보고 있지만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보이죠. 눈이 있는데 안볼 때가 있잖아요. 눈이 보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어젯밤 꿈속에 꿈에서 펼쳐지는 모든 걸 보고 듣고 다 했는데 그게 눈이 보고 귀가 들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불교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진짜 자기란 말이에요. 수상행식이 내가 아니라 진짜 본 마음. 근데 그본 마음은 어떻게 생겼어요? 몸이 아니니까 모양이 없잖아요. 모양이 없는 이 무언가가 이 마음 하나가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 하나가 여러분이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살게 하고 삶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부처란 말이에요. 자기 부처예요. 근데 이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뇌에 있을까요? 뭐 가슴에 있을까요? 발바닥에 있을까요? 어딘지 모르겠죠. 위치들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재 스님은 무위진인 위치 없는 참사람이랬어요. 이 참사람은 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법신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위치가 없어. 이 전체가 허공법신 전체가 자기란 말이에요. 진정한 자기 본래 면목이란 말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삶 전체가 나죠.
연기법으로 펼쳐진 이 현실 전체가 나지 이 몸만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 전체가 자기니까 연기법을 믿어야지, 법을 믿어야지, 존재를 믿어야지, 이 현상 자체를 믿어야지 자기 생각을 믿으면 안 되죠. 근데 이 연기법의 세계는 100% 이렇게 펼쳐져 있죠. 이렇게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행스럽게도 금생에는 로또 당첨되시니까 이렇게 한국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금생에 잘못됐으면 여러분 핀트가 잘못 맞았으면 인도 아프리카에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운이 좋아서 이번 생에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왜 괴로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분별심만 없으면 괴롭지 않죠. 그래서 분별심을 어떻게 없애느냐?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자기를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취사간택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냥 자기를 완전히 받아들이면 괴로움이 없어요. 근데 그 용기가 없을 뿐이지.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기를 허용하되 마음은 내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부처님에 맡긴다. 그래서 내 생각을 믿지 않고 부처님을 믿으면 돼요. 부처님은 무분별지가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부처님에게 완전히 맡긴다는 마음으로 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사는 거죠. 실제 여러분은 부처님이 이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그렇게 부처님이 사는 거예요. 사실은 내 생각만 믿지 않으면 본래 부처님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믿지 않고 결과는 내 인생 난 알 수 없다. 모든 걸 부처님께 완전히 맡기면 살겠다. 그러면 자기 부처가 깨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분별심은 자꾸 죽게 되고 그리고 현실이 이제 문제가 없어져요. 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야 되는데 되면 좋고 안 된 말고 여유가 생겨요. 과도한 집착도 없고 과도하게 막 성내는 일도 없어요. 반드시 이래야 되는 것도 없고 반드시 이러면 안 된다는 것도 없어요. 삶을 통째로 허용해요. 그 여러분들은 아까 질문 드린 거 보니까 다들 행복하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이렇게 행복해진다니까요. 그냥 더 행복해질 수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